안 되죠. 철의 심장에서 발생하는 파동은 느껴져? 느껴져요. 하지만 지층 스캔 결과 이곳은 지하 깊은 곳까지 공간이 존재하고 적이 설치해둔 금속에 파동이 분산되고 있어 정확한 위치 파악은 힘들어요. 비러먹을. 그렇게 독을 처발라 놓더니 그새 뭘 잔뜩 설치하고. 아마도 찾아낸 철의 심장을 운송하기 위함이겠지. 유정양식 분석 중 감지되는 아르케는 전체 면적의 40%. 특이사항 단일 패턴의 아르케. 양식 분석 결과 무덤과 재단에 쓰이던 것과 일치해요. 잠깐만! 기다려. 여태 알아낸 내용을 종합하면 내전이 있었을 당시 사망한 삼각자의 무덤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깊은 곳에 안치했다는 건 사망한 삼각자가 매우 중요한 이였거나 철의 심장과 얽힌 사건의 주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멀지 않은 곳에서 벌거스의 통신 주파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분명 정보가 담겨있을 거예요. 확인해보죠. 이런, 여기에 철의 심장이 없어요. 벌거스들은 선각자의 금고를 열기 위해 그의 유골을 빼돌리려 이곳에 올 거예요. 뭐? 선각자의 금고와 유골? 도대체 뭔 소리야? 금고에 철의 심장이 있다면 누군가 손대지 못하도록 일부러 넣어놨을 수도 있어. 놈들이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는 건 아마도 금고를 생체 인식으로만 열 수 있기 때문일 거야. 그렇다면 이 무덤의 주인이 금고를 잠근 장본인이겠네. 맞아. 놈들은 DNA를 분석하고 생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철의 심장을 가져갈 생각이지. 애쉬브링크까지 교란하는 장치군요. 끊긴 음성을 복원하는 중이에요. 노이즈 제거 완료. 내용 확인 중. 전송자 엔조. 벌거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포착했다는군요. 놈들이 벌써 금고를 열 방법을 찾은 건가? 제기를 서둘러 금고가 있는 쪽으로 가야 해. 잠깐, 혹시 모르니 우리도 이 성각자의 유골이나 정보를 확보해야 해. 정말 특정 DNA를 통한 생체 인증으로만 해제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DNA가 필요해. 일단 벌거스의 데이터 저장소를 무력화시켰어요. 데이터화된 유골 샘플 수집도 마쳤고요. 다행이야. 이놈들 뜻대로 굴러가는 건 참을 수가 없거든. 서둘러 이 자식을 처리하고 이동하자. 저런 것들이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구나. 인간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오만하지. 너희는 우리가 사용할 재물에 불과한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영광으로 여겨라. 너희의 피와 살점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일 것이다.
대단한 알파. 통신이 정상화됐군. 작전을 재정비해야 하니 모두 알비온으로 복귀해. 여러분들이 보내준 자료로 선각자 DNA를 복원했습니다. 게이트와 아나이스가 서둘러준 덕분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고생했고요. 선각자 생체 인증은 코드화에서 애쉽으로 전송했습니다. 안내자, 선각자의 금고에 도달하면 코드가 발동하도록 해주세요. 아르케로 유전자를 조작한 벌거스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게 걸려요. 물론 그 실험의 성공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모지에서의 사건이 내 시뮬레이션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벌거스들의 기술력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할 정도로요. 잠깐 기다려. 똑똑. 누구세요? 슈퍼입니다. 기술자. 아마도 너겠지. 너희 놀이걸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잖아. 애시브 채널이 강제로 바뀌었어? 엔조, 애시브 채널에 이상이 생겼다. 엔조, 응답해. 뭡니까? 애시브 채널? 내 전용 통신 채널이 강제로 연결되게 했지. 내가 누굴 닮아 좀 총명하거든. 자, 아르케 능력자끼리 놀아보자고. 내 귀가 맛이 간 게 아니라면 방금 놈이 자기를 아르케 능력자라고 한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친구. 내 아르케가 궁금하구나. 그렇다면 알려줄게. 난 말이야, 너희에게서 빼앗은 아르케를 내 몸에 도입했어. 온 몸을 흐르는 이 선명한 힘. 너무나 황홀한 경험이었어. 이런 힘을 너희만 사용하다니 순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졌다니까. 아까 확인한 유전자 조작 시도가 성공했나 보군요. 그래, 어서 와서 꽁꽁 널어붙어 날 꼭 안아주지 않겠어, 친구? 벌거스, 금고를 열 방법만 연구한 게 아니었어. 진리의 교단놈들이 합류한 목적도 분명해졌군. 저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였어. 단순하게 DNA를 복원할 생각이었으면 불멸의 군단을 보냈을 테니까. 독도! 독도! 이보야! 이보야! 얼마나 세게 뜨는 거야. 힘만 쓴 미친놈 같으라고. 진짜 해보잔 거야? 통신 채널을 강제로 바꾸는 장치예요. 파괴하면 사령부 채널과 연결될 거예요. 채널 재접속 확인. 애시브 채널을 복구했군요. 안내자, 채널이 끊기지 않게 코드를 수정해 주세요. 방어 코드를 설정했어요. 이제 통신이 끊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손발이 잘리는 기분도 썩 나쁘지 않아. 이것도 꿈 같거든. 내가 저한테 선물 하나를 보내줄게.
이건 제이버? 발가스는 원래 꿈을 안 꾸거든. 근데 아르케 혈청 덕분에 난 매 순간 꿈을 꾸어. 다들 난 제이버라고 부르더라. 주입한 혈청이 제이버의 것이었군요. 철의 신장 파동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근처에 금고가 있을 거예요. 제레미에게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제레미, 응답하세요. 제레미? 제레미, 응답하십시오. 이런. 다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친구! 이렇게 얼굴 보니 너무 반갑네. 소원이니까 한 번만 제이버라고 불러줄래? 그래, 여기에. 아무리 늦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어쩔 수는 없지. 다음 꿈에선 죽은 너와 춤을 출 거야. 선각자 생체 인증 코드 활성화 완료. 계승자, 금고로 접근하세요.